트럼프의 국정 스타일은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인지해왔던 거라서 특별히. 근데 비현실적이었죠, 사실은. 리얼리티 쇼처럼 국정 운영을 했고, 역대 그런 미국 대통령은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바이든은 그냥 전형적인 워싱턴의 정치인이고, 또그 누구보다 어떤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따지는 사람, 그리고 민주주의나 인권 이런 데에서 굉장히 침착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적 가치라고 해왔던 것들이 다 이제 어그러지니까 또 다시 미국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바이든은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회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냥 오바마 시즌2라고 사실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1년 반 동안 힘들게 했었던 그 한미 방위분담금 특별협정이 바이든이 취임한 지 50일도 안 돼가지고 합의가 됐어요.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좋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좋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메디치의 온라인 북토크 톡톡한 퇴근길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바이든 플랜인데요. 분열의 미국을 단합으로 바꾸겠다는 조 바이든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지 오늘 저자이신 이승환 선생님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인사 한 안녕하세요.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든 플랜을 쓴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평론가 혹은 저널리스트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원래는 한 1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주로 이제 방송, 라디오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외교, 뭐 통일 문제에 관심도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 외교부 통일부를 출입을 했어요. 그런데 2002년에 이제 불행하게도 제 2차 북핵 위기가 터졌고, 그래서 6자회담을 현장에서 오랫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베이징 가서 이제 9.19 성명이 발표되는 것까지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경험들을 자양분 삼아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계속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좀 관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 정부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온갖 이슈를 만들었던 거에 비해 요즘에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미국이. 아, 그렇죠.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시부터 한번 가볼게요. 부시 같은 경우는 아들 부시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이제 911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으로 8년의 임기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말년에. 그리고 이제 오바마라는 대통령으로 인수임기가 되면서, 이제 전쟁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어떤 수치심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최초의 어쨌든 흑인 대통령을 뽑은 어떤 그 설레임과 신선한 기대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적으로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오바마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라는 정말 비주류 중에 비주류라는 대통령이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오바마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 있었는데, 바이든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인물도 아니고 이미 상원 의원 36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미 부통령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워낙 많은 일을 소위 말하는 저질러 놨기 때문에 바이든은 뭘 해도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화제 이슈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트럼프가 지난 4년 이제 단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미국을 소위 말하는 정상화시키는 것, 과거로 이제 복귀시키는 건데,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이제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거는 이제 대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발언들이나 이런 정책일 텐데, 아직은 국내 문제에 모든 걸다 에너지를 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제 뉴스량도 생각보다 적은 것 같고, 실제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많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그 이제 뉴스가 좀 한정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어그러뜨려 놓은 그뭐 여러 가지 조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행정명령 통해서 다 오바마 시절로 이제 돌리고 있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큰 이슈는 지난 3월 6일에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책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9천억 원 정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국민들에게 우리 그 뭐 1,400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 국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성향 때문에 관심을 끌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바이든이 처리해 나가는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되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네네.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항상 정반 이런 게 있는데 트럼프가 너무 극단적으로 막말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기상천외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기존의 워싱턴 정치는 아주 전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적인 언어를 쓰고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그 워딩들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뉴스화하기가 그 소위 말하는 섹시한 그런 워딩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부분도 있죠. 네, 체감하기에.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약 두 달 정도가 됐는데 바이든의 공약이었던 게 최저임금, 노조 보호, 뭐 선거자금 관련 개정법, 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정권을 갖고 있던 시절에 파리 네. 기후 협약 탈퇴한 네. 것들에 대한 그런 복귀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국내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오바마 정부 때 굉장히 공을 들여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후 협약을 파리에서 체결을 했고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서 탈퇴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1월 20일 바이든이 취임식을 열자마자 바로 가장 먼저 한 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취임 첫날이었죠. 행정 절차를 통해서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겠다라는 그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WHO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백신도 믿지 않는다, 뭐 다 음모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잖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만 뭐 전 세계 1위죠. 사망자 확진자 누적 수를 봤을 때. 그래서 WHO도 탈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탈퇴를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바로 탈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절차가 한 1년 정도 이제 걸립니다. 탈퇴하는 데까지. 그래서 바이든이 취임했을 때는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다시 되돌리겠다. 트럼프가 망가뜨려 놓은 어떤 질서들, 그리고 뭐 협정들, 이런 것들을 다 정상화시키는 게 지금 취임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바이든이 계속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이제 국내 공약도 있고 국외 공약도 있을 텐데 국내 공약은 이제 그런 거겠죠. 오바마 케어라는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 국내 보험 문제가 굉장히 이번에 네네. 코로나 때문에 심각해졌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뭐 해도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병원비가 없어서 사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 또 이제 그 기업의 노조에 대해서 친노조 정책을 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중산층을 살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3월 6일 상원 통과한 경기 부양책을 보면은 원래 하원에서 통과할 적에는 이 최저임금을 상향시킨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7달러 한 중반 정도 되는데 한 15달러 정도로 상향시키는 게 원래 바이든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상원에서 그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공화당의 반대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드리면 오바마 때도 뭐 오바마 케어가 됐든 또 이민자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공화당에서 반대해서 번번이 무산된 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이든이 뭔가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개혁적인 조치들 그런 것들이 공화당과 지금 민주당이 딱 50씩 갖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네. 굉장히 녹록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네. 사이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많이 어수선했잖아요. 앞으로 바이든은 어떤 식으로 그 많은 사망자도 나왔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2월 22일 현재 사망자만 50만 명이 넘었어요. 미국에서만.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1월 20일 바이든이 취임했고 딱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50만이라는 숫자를 찍으니까 더 이상 이건 이제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바이든 부부가 추모식을 열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그 추도식이 굉장히 뭐 암울한 이제 숫자들이 나오니까 50만. 이 50만 사망자가 어떤 숫자냐면 이건 바이든의 워딩인데
지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 합친 것보다 많은 수예요. 이거는 엄청나죠. 네, 전 세계를 소위 말하는 주도한다는,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만들어 간다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말 그대로 그냥 재앙인 겁니다. 그리고 누적 수는 뭐 지금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없는 게 워낙 숫자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바이든 행정부에 참여할 사람들이 각오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 때, 당신 후보자죠. 그때 참모들, 네, 캠프에 있는 참모들을 인터뷰를 하면은 그런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오바마 때는 2009년에 딱 취임하자마자 가장 큰 문제가 그때 미국발 금융위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를 이제 처리하느라고 1년을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문제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오바마의 1년과 같은 시간이 바이든한테는 또 다른,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옷을 입고 또다시 1년을 펼쳤을 때고,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이 문제에만 집중하는데도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든 취임 초기에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때 가장 강력한 힘이 있고 또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전을 펼칠 수 있는데, 오바마 때도 그렇고 그때는 금융위기, 이번에는 바이든 코로나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바이든으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시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맡게 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뭐 1억 명 맞게 하겠다, 여러 가지 수치들 네. 계속 스케줄을 내고 있잖아요. 그 속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거의 사활을 걸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만 뭐 개혁 정책을 하든 뭐 경기 부양을 하든 뭘할수 있으니까. 네. 뭐 최악의 상황에 대통령을 맡게 됐다고 하지만 이번 계기로 또 바이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냐에 따라서 다시 네. 한번 바이든이 더좀 대단한 대통령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 스타일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정부의 수장으로서의 트럼프랑 바이든의 스타일과 이게 좀 비교가 좀 많아요. 처음부터 많았었고. 그렇죠. 네. 두 전현직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랄까, 이런 거에 가장 큰 차이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트럼프의 국정 스타일은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인지해왔던 거라서, 특별히, 그러니까 약간 비현실적이었죠. 사실은 리얼리티 쇼처럼 국정 운영을 네. 했고, 역대 그런 미국 대통령은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공화당 내에서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 꼽혔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정책 결정을 어떤 절차적으로 이제 집행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아침에 트위터로 이제 정책 발표를 해버리고, 관련 부처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그 뒤에 수습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또그 과정에서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무시하고 본인의 기분 혹은 본인의 철학대로 움직였던.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였잖아요. 그것도 남성 우월주의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상 거의 노골적으로 했죠. 그 소수자 문제나 뭐 인종 문제, 뭐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더 많은 분쟁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도자가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테러 같은 거 일어나고, 길거리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잦았던 거예요. 총기 사고도 많이 났었고. 그런데 바이든은 그냥 전형적인 워싱턴의 정치인이고, 또그 누구보다 어떤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따지는 사람, 그리고 민주주의나 인권 이런 데에서 굉장히 천착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 이제 민주당 정부 어떤 흐름처럼 기본적인 그 맥락 안에서 이제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적 가치라고 해왔던 것들이 다 이제 어그러지니까 또 다시 미국 입장에서 이제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바이든은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회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국제 문제를 봤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나토, 대대적으로 유럽 쪽에서 이제 미국과 함께 나토라는 그 안보 다자 안보 협의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토 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왜냐면은 부자 나라,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가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거 제대로 안 낸다고 해가지고 메르켈 총리랑 맨날 싸웠었거든요. 4년 내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고, 급기야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독일에 있는 미군도 철수한다고 해서 그걸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임기 후반에는 실제 나토를 탈퇴할까봐 그 주변 참모들을 굉장히 걱정했다는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떤 나토라는 게 사실은 그 미국에 있어서는 유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그 다음에 아시아 이런 순이었는데, 원래는.
그렇다면 나토는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체를 흔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그것을 막 기존의 국제 질서를 흔들어 놨는지 훼손시켜 놨는지를 보이는 이제 대표적인 예일 테고 또 미국적 가치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던 게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동맹의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미일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았고 아베랑 트럼프랑 사이 별로 안 좋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약간 고리가 있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다자가 됐든 양자가 됐든 동맹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트럼프는 오로지 돈만 내놔라 이런 주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외적인 질서 다 이제 그동안 잘못됐다. 바이든은 이제 다시 다자 외교하겠다.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외교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Foreign Affairs라는 이제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바이든이 기고를 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워낙 트럼프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두 번째는 중국을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굉장히 싫어하는 민주주의 인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서밋을 열겠다. 뭐 데모크라시 서밋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국제 질서, 뭐 다자주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앞서 나갈 것이다. 이런 어떤 취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맥락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Foreign Affairs에서 바이든이 썼던 단어를 보면은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싫어할 단어들만 쭉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런 얘기들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민주주의와 통합 얘기 그리고 다자주의 회복 이런 것들을 계속 4년 동안 앞으로 해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죠. 네. 트럼프가 1년 반 동안 힘들게 했었던 그 한미 방위분담금 특별협정이 네. 바이든이 취임한 지 50일도 안 돼가지고 합의가 됐어요. 네.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5년 단위 합의 뭐 13% 인상이라는 골자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좋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13%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협상이 무산되면서 2년치를 이제 한꺼번에 해서 13% 되고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6년 동안이군요. 6년 동안 국방비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영해서 방위 분담금을 이제 인상시키겠다는 그런 합의예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도 빨리 된 것이 아니냐. 그 생각보다는 13%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또 국방비 연동되는 거니까 뭐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과거에는 국방비와 무관하게 물가 인상률을 적용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물가 인상률이 높지 않고 뭐 잘해봤자 1% 안 될 때도 있었고요. 2% 보통 다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항상 1, 2% 내에서 인상됐던 겁니다. 방위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도 뭐 이렇게 단기간이 끝난 거 있었지만 3년 단위로 뭐 5년 단위로 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년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방비 연동한다는 건 잘 보셔야 되는데 예산에서 우리나라 국방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복지 사회비용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을 그 예산만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국방비가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인상폭만 보면은. 올해 국방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5.4% 올랐는데 작년에는 7.4%가 올랐어요. 네, 2020년 기준 7.4% 이번에 이제 5%대 올랐는데 앞으로도 정말 적게 잡아서 5%씩 쭉 올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6년 동안 우리가 그 부담해야 되는 게 7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조가 훨씬 넘는 돈을 이제 매년 조금씩 이제 올려가면서 하는 거고 그 2년 전에 합의했을 적에 우리 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게 1조였는데 1조 결국 넘겨서 1조 30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그건 넘어선 거고요. 1조는 이미 한참 넘어선 거고 계속 앞으로도 6년 동안 5%대 혹은 6%대 우리 국방비 비율에 따라 올라갈 거기 때문에 부담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기저효과라고도 할 수 있고 상대적인 건데 트럼프가 워낙 5조 원을 요구했다 얘기 했고 13%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느낄 텐데 그거는 이제 체감의 효과고 과거의 수치로만 따지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평가할 게 있다면 인건비 거기 그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인건비가 한 4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임금 비율을 좀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좀 확정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협정이죠. 그럼 그 부담이 계속 된다면 관계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협의는 이루어졌지만 그런 와중에 한미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가 조금 걱정? 이 되기도 해요. 저는 그냥 오바마 시즌2라고 사실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부통령을 했고 부통령일 때 바이든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외교위원장도 하고 했었는지 자칭 뭐 타칭 외교 전문가 네.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는 사실 외교 경력이 별로 없는 굉장히 젊은 정치적으로는 경력이 짧은 상원 의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정책은 바이든이 깊숙이 관여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맥락이나 골자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게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제 책에서도 바이든 플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바마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고 많은 기대감을 줬지만 당시 오바마는 굉장히 일본과의 관계에 집중했어요. 네. 근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일본과 어떤 군사적인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의존해야 되는 본인들이 담당하던 어떤 군사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우방국들한테 아웃소싱하는 그런 전략으로 갔거든요. 왜냐면 오바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위기로 본인들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만큼 이제 주한미군이나 외국에 국방비를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또 전략도 그렇고 또 마침 중국이 부상해 그때쯤 2008년을 기준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바이든 정부도 어차피 미일 관계를 굉장히 앞세울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드리면 오바마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였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2015년 우리가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를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소미아 문제가 많았는데 지소미아도 이제 한일 간의 뭐 이렇게 정보 교류, 네. 한미 간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다 오바마 정부의 압력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방국들이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오바마 정부의 그 주요 인사들이 와서 굉장히 압박을 했었어요. 실제 뭐 캐리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과거 문제 과거 문제고 일단 지나간 거고 미래를 봐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상 위안부 합의나 이런 것들을 종용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합의를 넘어서서 한일 관계를 조금 더 가깝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압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일 간의 어떤 군사동맹은 어떤 여러 가지 협약 등을 통해서 굉장히 강화됐고 뭐 센카쿠 열도 이런 것들은 중국과 일본이 지금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일본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결국은 한미일 간의 뭔가 엄청나게 끈끈한 협력을 도모하는 게 당시 오바마의 정책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6일인데 내일 네.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에 옵니다. 아, 네. 네, 방한하죠. 지금은 이제 일본에 있고 오스틴 국방장관과 같이 와서 2+2 협상을 네. 회의를 하게 되는데 바이든 정부 시작돼서 국무장관이 이제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과 한국을 딱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의미는 굉장히 크죠. 어쨌든 첫 네. 방문지라는 게. 그래서 보통 일본 갔다가 한국 오거든요. 순서가. 이 얘기는 다시 오바마 때를 연상시키는 그런 경로인 거예요. 한일 관계를 다시 한번 돈독히 해서 한미일 간에 똘똘 뭉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맥락이 있는 것이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에 가기 직전에 국무부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성명 내용도 미일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건 없다라는 성명까지 발표했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 메시지가 얘네들 어디 가지 마. 그리고 한일 관계는 계속 좋아져야 돼. 이런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몸이 오기 전에 이미 한 번 더 압박을 가하고 블링컨 장관이나 이렇게 오는 거죠, 한국에. 저는 오바마 당시에 한국에 굉장히 부담이 많았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바마 때, 사드 배치도 오바마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때부터 미중의 마찰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의 미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 될까요? 클린턴 때 보면은 당시 이제 장점인 주석이었고 당시만 해도 사이가 괜찮았어요. 클린턴 정부 때. 그리고 이제 WTO 가입도 하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가입은 부시 시작할 때였지만 기술적으로 어쨌든 클린턴 정부가 중국을 국제사회라는 이 개방되고 밝고 투명한 곳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죠. 그리고 부시 때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중국과 사이가 뭐 나빠지고 뭐 할 그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적당히 테러와의 전쟁에서 지지를 중국에 표시하는 선에서 대략 이제 흘러왔던 것이고 물론 이제 크고 작은 논쟁들이 계속 있었던 건 맞고요.
전반적인 것은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런데 오바마 정부 때부터 대외 전략의 중심이 중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유럽 중심, 중동 중심이었다면 오바마 때 와서 중국을 목도하게 된 거죠.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2008년 말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가 취임했을 때 그 일처리 하느라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때 이제 G20 회의 같은 게 열렸는데 G20을 굳이 G7 그 잘 나가는 선진국들 모임에서 G20로 열린 건 결국 이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를 편입시켜서 당시의 경제 위기를 좀 해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방수 역할을 중국이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부상이 2008년, 2009년 이때 굉장히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 오바마가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후진다오 만나서 잘해보자, 너무 장벽 쌓지 말자 뭐 이런 얘기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인가가 중국의 GDP가 일본 GDP를 앞섰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국내 상황이 안 좋아졌고 국제적인 위신도 부시 때문에 떨어졌고, 그런데 중국은 조용하게 계속 부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정말 이제 G2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왜 오바마 때부터 G2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때 물론 이제 2기에 와서 좀 확실해졌지만 처음부터 아시아 태평양 그 재균형 전략, 아시아로의 회귀 뭐 이런 표현들 있었잖아요.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 그 얘기는 이제 중국의 부상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경쟁하면서도 견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이 있었고, 그때 국무부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보고서 같은 게 출입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공식화된, 정확하게 공식화된 거는 2011년 말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Foreign Affairs에 글을 씁니다. 거기에 그 피봇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요. 아시아로의 어떤 뭐 회귀 이런 단어.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뭐 어떤 정책이 공식화되기 전에 이미 그 밑자락을 까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주한미군을 일부 좀 철수한다, 뭐 중동에 철수한다고 했지만 다른 데 다 주한미군을 줄이더라도, 오바마에게요, 줄이더라도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오히려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계속 이제 중국을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중국 또 혹은 이제 동아태가 어떤 대외 전략의 핵심을 차지하기 시작한 게 오바마 때로 보시면 되고, 이제 지나가면서 트럼프가 왔는데, 트럼프는 뭐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뭐 무역 갈등해가지고 4년 내내 정말 안 좋았잖아요. 네. 거의 경제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에 와서 이제 과연 또 얼마나 좋아질까? 근데 사실 이제 오바마의, 그러니까 트럼프는 워낙 예외적인 시기니까 잠시 잊어주시고, 오바마 당시 생각해보면 미중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계속 싸웠었거든요. 그리고 남중국해 이제 문제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뭐 아세안 회의에서 힐러리와 양지친과 하여튼 미중 외교 장관들도 거의 설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벌였었고, 그리고 남중국해 미군이 이제 그 함대 같은 거 보내가지고 거기서 약간 무력 그 시위를 굉장히 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바이든 정부에 와서 과연 오바마 때보다 더 좋아질까? 그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무식한 방법으로 대중 정책을 폈잖아요. 그게 무역이 됐든 뭐든 간에. 그런데 바이든은 오바마와 이제 맥을 이으면서 경쟁도 하고 적당히 이제 견제도 하고 또 심각한 것도 충돌도 하고 이 세 가지가 계속 혼합해서 갈 거라는 예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중국해에 다시 한번 또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리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트럼프처럼은 하지 않겠지만 중국이 워낙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주변의 어떤 참모들이 뭐 뉴욕타임즈나 Foreign Affairs에 글을 올린 것들 보면은, 지금 NSC 그 보좌관 하고 있는 뭐 제이크 셜리번이나 이런 사람들 글을 보면은 중국이 이제 WTO도 가입시키고 하면은 국제질서에 들어와서 굉장히 개방되고 투명한 그런 나라,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화 될 거라고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닉슨부터 쭉 왔던 기대감인데 지금 보니까 중국은 자기네 질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공산당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나라는 또 부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 자기 국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강한 국가인 거예요. 지금 20대들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 뭐 잘못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경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공산당은 오히려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잘난 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에선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 변화를 도모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인권 문제가 개선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지고, 미국은 또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생각하는 중국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상은 똑같을 거예요, 사실은. 다만 방법론에서 조금 덜 무식한 방법으로, 조금 더 우아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신냉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콜드 피스, 뭐 차가운 평화, 이런 관계는 계속 될 거라서 뭐 만만치 않겠죠, 앞으로도 4년간. 그러면 한미일의 관계도 있는 와중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든 후보가 후보 때부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겠다면서 이제 중국을 자극을 했고, 지난 3월 12일에는 쿼드, 이제 쿼드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네 개국이 안보협의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는 어떤 구상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확장되면 소위 말하는 아시아판 나토가 되겠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발점인데, 그동안은 외무장관 회담이나 이런 것들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연 거예요, 이 네 개국 화상으로.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왔겠어요? 뭐 화웨이 안 된다, 뭐 5G 뭐 포함해 가지고 화웨이 어떤 기술적으로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표준이 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안보 얘기 당연히 나왔을 테고요. 그래서 정상회담까지 열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것을 굉장히 확대시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왜 몇 년 전부터 한국 정부에 쿼드 이제 플러스라고 해서 한국 정부를 이제 계속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강경화 당시 장관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아직은 우리 정부가 참여 의사가 없다 이런 입장에서 밝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네 개국, 이 쿼드가 플러스해서 다른 나라들을 계속 편입시킬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부상한 한 여기에서 안보 공동체, 안보 협의체가 더 굳건하게 자리 매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양자간에 굉장히 마찰이 심해질 것이고, 그 안에서 한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2016년에 사드 사태 기억나시죠? 박근혜 정부 말기였고, 결국은 사드 배치를 했잖아요. 불과 뭐 몇 달 전에 황교안 당시 총리가 중국에 가서 우리 사드 배치 계획 없다고 했는데, 몇 달 만에 이제 배치한다고 하니까 저 거짓말쟁이들 이러면서 중국이 한국을 엄청나게 불신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태가 악화됐고, 실제 17년에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사드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일부 뭐 자료에 따르면은 사드 사태로 이제 중국이 무역 보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분 손실이 한 8조 원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타격은 물론인 거고, 왜냐면 우리가 그 수출 그 의존도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뭔가를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쿼드 플러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제2의 사드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당장 중국 관영 매체들이 최근에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 거쳐서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이 관영 매체에서 교수를 인용해서, 걔네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제 관영 매체니까 어떤 교수가 나와서, 분명히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부에 쿼드를 참여하게 될 텐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사드 사태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될지는 상상해봐라. 약간 뭐 이런 굉장히 기분 나쁜 논조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그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쿼드 문제가 당장 이제 안보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남중국해에 만약에 또다시 어떤 마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때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할 테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근데 딱히 어떤 정부에서 답을 찾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안별로 대응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현안별로 대응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한국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그 문정희 교수님이 뭐 책을 내셨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이제 거기에 경로가 이제 다양해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뭐 오래된 논쟁이기도 한데, 한미 동맹 관계, 기존에 전통적으로 60년간, 70년간 해왔던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라는 어떤 기존의 어떤 보수적인 혹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지지하는 시나리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지금 중국 없이는 우리가 살 수는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나 어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 좀 편승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그냥 스위스처럼 이렇게 중립국 뭐 이런 거 선언해서 가자는 뭐 의견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경제는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 현상 유지하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저는 뭐 학자적인 입장이라기보다 그냥 언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 상상력은 이제 제한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당장 5년, 10년을 바라봤을 적에는 현상 유지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유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린 또 북한이라는 특수한 어떤 안보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동맹관계, 안보관계를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떤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의 어떤 그런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현안별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케바케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있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중국하고 뭔가 협의 뭐 혹은 타협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인권 문제는 타협 불가하다 뭐 이런 나름의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우선순위를 세워놓는다면 상대방도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한 나라의 그것을 억지로 강력하게 계속 추궁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만만한 동맹은 이렇게 찌르니까 톡 하고 이제 반응이 나오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원칙을 제대로 세워놓고 그것을 좀 당분간은 힘들지만 끝까지 추진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굉장히 나중에 가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정책 결정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계속 선택을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원칙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후순위 원칙들을 정렬해 놓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을 볼 때 어떤 방향으로 읽으면 조금 더 집중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기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언론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적인 입장보다는 언론인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이제 많은 논문들을 참조했지만 글을 썼고요. 과거와 현재 그동안 이제 북미 관계가 어땠고 그 안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뭐 처음부터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사실은 모든 책이 그렇지만 서론과 결론만 읽어도 대강의 내용들은 이제 나오는데 가볍게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네 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 정도 네,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 나실 때 천천히 해서 많이 읽어주세요. 맞습니다. 네. 그 바이든 플랜을 보시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4년의 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예측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지금 예상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네. 네. 톡톡한 퇴근길은 다음에 다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